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시던 대로 그거 시험해봐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좀 시험 좀 해보자. 그래서 역시 내 생각대로 충성을 잘 하는구나. 시험에 통과. 그러면 천국에 보낸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 또는 평화를 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때 쉼이 있습니다. 조건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좋다 그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위선자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 혹은 종교적 위선자로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작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삶은 시험을 만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과 악령, 우리의 95%의 무의식, 이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5%의 의식 속에서 그 95% 속 무의식 속에서 대결하고 있는 성령과 악령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험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그러면 영어로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그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의미도 들어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상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테스트라고 할 때는 저 시험이라고 할 때는 저 테스트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루브 한다라는 프루브가 뭐예요? 증명해낸다. 증명한다. 그런 프루브라는 의미가 프루브라는 의미가 주도적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역시 테스트 한다는 것은 조금 상당히 조건적으로
성적이 됐냐 안 됐냐, 커트라인을 통과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보는 그런 감이 더 많고, 프루브는 뭐예요? 역시 역시 이상구는 나의 자녀다. 라는 그거를 재확인하는 그런 프루브라는 것은 확인이죠. 그렇죠? 테스트 이게 이제 시험이고, 시험이고 프루브는 확인. 뭐 그게 아니냐? 뭐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감상 확인이란 것이 이 성경상 시험에 맞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에 그 이 온전히 기쁘게 하란 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에요.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뭐예요?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 번역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거면 조금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을 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도 보면 영어로 보면 형제들아,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the temptations. 자, 여기 킹 제임스에서는 여기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temptation은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 사단이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역시 누구 사람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혹에 빠질 때 fall into 저는 그 유혹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다르죠.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제 그 뜻을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면 우리가 뭐를 겪게 돼요? 아주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선택해서 빠져버렸으니까. 빠지게 되면 사단은 나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한참을 고생을 시켜요. 고생시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결국 우리는 함정에 빠졌을 때, 사망의 함정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실감나는 그런 설명은, 자, 어떤 교사가, 내가 교장이 돼야지. 요즘은 교장이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교장이 되려면 박사학위도 못 따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이제 교장이 되려면 이제 점수가 요즘 아주 그 자세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무슨 분야에는 몇 점, 뭐 분야에는 몇 점, 뭐 다 가지고 그 각 분야의 점수 올리기 위해서 평교사 때부터, 또 뭐도 해야 돼. 뭐 훈육주임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만 하면 안 돼. 그렇죠. 행정도 관여해야 되고, 그러다가 쉴 새 없는 사람이 돼버려. 그리고 다른 내 동기생들보다 더 빨리 교장이 돼야지.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누구 교장 됐대. 어머머, 좋겠다.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휴식이 없어져. 여러분. 정상세포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휴식을 합니다. 휴식하면서 그동안 손상되었던 유전자를 복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웠죠? 유전자 복구 과정이 있다고, DNA repair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복구는, 유전자 복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 구조죠. 그렇죠? 이게 줄과 두 줄이 꼬여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무슨 물질 기억납니까? 염기.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두 개씩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발암 물질이나 혹은 활성산소가 와서 때리면 이렇게 찌그러진다. 이 염기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염기의 결합이 분리돼서 이 유전자가 못 쓰게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손상된 DNA, 여기 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사하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만약 발견이 되면 즉시 이 못쓰게 된 그 DNA를 잘라 먹어버린다. 잘라 먹어버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새로운 부속품 DNA를 갖다 끼워야 된다. 이게 이제 잘라 먹고 이걸 복구를 못하면 이 유전자가 병신 유전자가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면 변질된 성질을 가진 세포가 돼. 그 변질된 성질을 가진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세포의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가 될 수 있느냐? 복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거를 DNA 회복이라 그런다. 복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유전자가 손상됐을 때 복구시키는 유전자 복구 물질, 영어로는 DNA repair는 복구죠. repair enzyme, 그 효소.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복구 물질 중에 한가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가 와서 이거를 발견을 하고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구 물질이 거기에 합당한
부속품 DNA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면 세 번째 복구 물질이 와서 실하고 바늘 가지고 오죠. 그래서 싹 꼬매버리면 이 망가졌던 유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복구된 유전자로서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오면 망가졌던 변질됐던 세포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치유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 복구 물질들을 이미 이런 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해 두셨다. 문제는 이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문제다. 자, 그러면 이게 유전자로 합시다. 그래서 복구 물질이 세 가지다. 자, 이 노란색 유전자에서 첫 번째 복구 물질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유전자에서 두 번째 복구 물질이 생산되고, 이 세 번째 유전자에서 세 번째 복구 물질,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오는 이 복구 물질. 이 생산돼서 이것이 순서대로 짠 켜지고 짠 켜지고 짠 켜지면 망가졌던 유전자도 완전히 새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유전자를 켜고 또 켜고 이거를 해주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예, 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인간적, 그렇죠? 초자연적 능력.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개 암 환자들은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중요한 유전자들도 꺼져가지고 활동을 못하니까 복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복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의 반대쪽에 가면, 즉 성령의 반대쪽, 어느 쪽으로? 악령, 배신을 당했다, 너무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너무나 더럽고 아니 곱다,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면 이런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자꾸 꺼지는 거죠. 꺼져서 이 손상된 유전자의 복구가 잘 되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그런데 이 복구 물질은 언제 생산이 되냐 하면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휴식하고 있을 때라는 말은 내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휴식.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쉼을 얻을 때, 쉼 속에서 이 복구가, 유전자 복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내 욕심을 달아서 빨리 성공해야지, 또는 1등을 또 1등을 해야지 하다 보면 마음에 쉼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런 유전자의 복구가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암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함정, 암이라는 함정, 사단의 함정 속에서, 함정 속에서 내가 시련을 겪게 되어 있고, 그 시련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시련을 통하여,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 왜?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수부대, 우리 서선생, 특수부대들이 맨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인내를 키우려고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키우기 위한 훈련 방법은 뭐예요? 맨날 함정 속에 집어넣는 거야. 맨날. 그래서 이런 것쯤은 나는 문제없이 뭐예요? 인내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가 암 환자로서 이렇게 투병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 보면 좀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특수부대 깜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암에 안 걸렸으니까 난 특수부대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암에 대해서 떠들어 싸도 본인이 직접 암에 뭐예요? 안 걸려보면은, 그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선생님은, 암 특수부대 대장이 되려고. 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이 삶 속에서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왜? 왜? 이 세상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우글우글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또 시험을 받아서 언제 또 시련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인내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예요? 부족이 없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수부대를 여기 적용시켜서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내심만 탁 뭐예요?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라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와라? 어떤 경우라도 나는 뭐예요? 격파하고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특수부대 아니야.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인내를 얻는 것이 영적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
달라요. 달라도 막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성격이 본래부터 다른 거는 이게 참 같아질 수는 없더라고. 그럼 같아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인내심을 자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회를 무엇으로 삼아야 돼?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그런 인내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차하는 동안에 그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끝났고. 자, 이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보면 좀 조건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확실히.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텐데, 면류관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네, 이거를 모든 것을 인내를 시험을 잘 참고 잘 견뎌서 인내를 가진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류관. 면류관에 대해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통치자로서의 쓰는 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관은 승리자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를 씌워줬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로 엮은 이제 그런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했다. 라는 승리의 상징으로서의 면류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면류관 얘기를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훨씬 좋네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 번역은 옛날에 번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조건적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시련을 거친 뭐예요? 후에. 네. 자, 시련을 거쳤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자, 또 다른 번역을 볼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참 이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봅시다. Yeah. 그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Yeah.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약속된 것이다. 자, 면류관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줄 때 그 믿음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상구는 이것을 믿는구나. 그러면 상구 너의 면류관은 내가 준비 했다. 끝까지 너의 삶을 살고 나중에 하늘에 와서 내가 약속한 면류관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이미 약속되어 믿음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약속된 면류관을 내가 사단이 나를 시험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내가 아무리 유혹에 빠져서 정말 함정 속에서 헤맬지라도 그 함정을 뭐라 그래요? 함정을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함정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상구 너 거기에 빠졌지? 유혹에 빠졌지? 함정에 빠졌지? 사단이 꼬시니까 너 거기로 들어갔지?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그 함정 속에서 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줬지? 암을 줬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암 걸리면서 누구하고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병까지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시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직접 시련을 또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 결국 직접적으로 나를 시련의 함정에 빠지게 해서 나를 시련을 겪게 하는 존재는 누구요?
그건 악령이요. 그건 사단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자, 면류관도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면류관은 이미 하늘에 약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소 진수. 소진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취미도 없어.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치고 난 하나님 별 취미 없어. 그러면은 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김정은이나 소진수나 누구누구를 다 뭐예요? 구원을 하셨어. 천국에들 다 하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해서. 근데 이 악령들은 자꾸 진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임마, 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그 조건적인 거짓말에 진수가 어떻게 속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꾸 사단은 귀속만 합니다. 너 늦고 꼬리를 너 지금 방금 어떤 생각했어? 나쁜 생각했지? 어? 그래놓고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러면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나도 조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 라고 내가 도로 반박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 믿음,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 없이는 변화가 안 된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면류관은 이미 약속돼 있습니다. 자, 그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면 쉬우냐 하면, 제가 미국 갈 때, 그게 1970년인데, 제가 군 생활을 이제 마치고 바로 이제. 우리는 미국 의사 시험을 쳐서 붙으면 그대로 의사로 미국 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장과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제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저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미국 병원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편지해가지고 나는 그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그 당시에 모자랐으니까 뭐 웰컴 막 대환영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 수속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이민 허가서가 탁 나와. 나오면 그때는 비행기가 한 번에 단번에 미국을 못 갔습니다. 비행기들이 다 고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하와이를 어떻게 해? 하와이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미국을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름 넣고.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공항에 딱 가면. 그 영주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와이 미국 이민국에 이제 가요. 가면 누구냐?
탁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늘 시민권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것을 제발 좀 믿어 달라는 거야. 아, 믿어 달라. 응? 그러니까 소진수의 하늘 뭐요?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거야. 네 같은 놈이 뭐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속아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그때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의 하늘 시민권을 이미 자기의 피로, 피 흘림으로 샀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뭐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감하게 뭐요? 가면 하늘나라에 소진수 씨 오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면류관,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받고 들어가면 면류관을 탁 씌워주고, 당신은 무엇의 승리자입니까? 그쵸, 믿음의 승리자. 내가 여러 번 사단에 유혹으로 함정에 빠지고 실패하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함정 속에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내 시민권은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뭐 성경 실력이 별로지만 여러분도 적어도 예, 그것도 성경 여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신이 더 굳어지잖아. 그렇죠? 예?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했고 뭐를 잘했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많은 공을 세우고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시민권과 면류관은 준비되어 뭐요? 있다라는 그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말할 수 있게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만 있으면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그런데 시련에 저도 뭐만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은 버리지 말라겠죠.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시련에 전 접버린 너도 나는 구원할 수 있다. 왜? 네가 내 십자가에 흘린 내 피를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아, 참.
자,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가, 뭐 돼 있어? 예비되어 있는 거야.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 11절. 자, 보세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네가 가진 것이 이게 뭐예요? 믿음을. 믿음입니다, 믿음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뭐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 누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악령들이. 너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악령이 너를 속여가지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들어간단 말이냐. 그게 속아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기지를 마라.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다 조건적으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 줄줄 아냐? 이런 식으로 읽어. 너 같은 놈들한테. 그런 식으로 읽어버려. 자, 또 한 군데 봅시다. 다 됐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얼마나 잘 싸웠냐? 그래서 승리를 몇 번 하고, 예를 들어서 유현진이가 이번 아메리칸 시리즈에서 몇 승 몇 패를 했냐? 그런 걸 따져서 뭐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믿음.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이런 질문인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시련을 줘? 그렇죠? 그것은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련에 빠뜨리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사단이 시련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상구를 시험할 수 있어. 자, 악령으로.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자, 여보세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친히는 아무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구라? 악령이다. 악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4장. 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심히
줄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왔다 예수께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래서 사단이 예수도 시험하고,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면 사단이 시험했을까, 안 할까? 안 하죠. 하나만 안 되고 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연약해졌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철저히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정신력으로는 그리고 체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시험에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뭐밖에 없었다? 예수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시험에 질 수도 있었다.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든가 자꾸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자꾸 많은 지도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느니 이런 거는 사단이 주는 시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케이 한번 해봐라 하고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격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강산이 이놈 시련을 좀 줘볼까?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수의 사랑도 잘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면 저절로 사랑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아 하나님은 야 내가 아무리 악한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왜 이 새끼야 걸로 들어가? 그리고 강제로 잡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와서 뭘 기다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응? 자, 어느 시점에 가면 이놈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그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할 때 의존할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따라 들어와서 기다리면서 따라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옥환 씨 어떻게 할까? 웃으시는 거죠. 야, 이 자식이 인재야. 그런데 이 자식이 지금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밀어. 왜?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함께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밀어.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뭐라? 자존심이에요. 이 손 내민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 뭐예요? 특히 사나이로서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많은 것은 여자들은 이런 자존심에는 남자보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 너무 세요. 우리는 남자들은 뭐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 꿀리는 거. 특히 특수부대에서는 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소순철 씨처럼 이 특수부대 출신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게 이건 상당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예? 완전히 뭐를 버린 거예요. 자존심 쑥을 버린 겁니다. 그 옛날 그 특수부대 그 그때 동기생들이 야 소순철이가 예수 믿는데 말 그러면 그러면 쪽팔려 안 팔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그럴 때 이 특수부대 출신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아마 더 크게 웃었을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쑥스럽다 자존심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그 사단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도 뭐를 극복하자? 쑥을 이기자. 쑥을 이기자. 쑥이 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내가 쑥에 눌려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 그건 아니잖아 그럼 너희들이 뭐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없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